자, 요번에 진행해볼 게임은 스팀 게임 로스트 인 플레이라고 하는 게임인데 굉장히 캐주얼하고 아기자기하고 딱 제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가져왔는데 아직은 발매가 안 된 게임이고요. 일단 데모 체험판인데 체험판 한번 해보고 재밌다 싶으면은 여름에 나왔을 때, 여름 예정이거든요. 여름에 나왔을 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로스트 인 플레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컨트롤러에 또 좋은 게임이네. 네, 2022년 여름 출시 해피 주스. 약간 유치할 수도 있는데 저는 요런 그림체 좋아합니다. 애니메이션 같은, 약간 동화 같은 그런 거? 뭐야? 순간 내가 개구리인 줄 알았어. 제가 움직일 수 있고요, 이렇게. 점프 같은 거는 따로 없는 것 같고, 아직은. 좋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게임 소리가 조금 크네요. 잠시만요. 너무 작다 싶으면 말씀해주세요. 적당히 한 요 정도 해보고. 자, 키는, A, B, X, Y, R, S. 그 뭐야, 키보드 말, 뭐야, 조이스틱 말고 키보드로는 왜 안 알려줌? 모르겠다. 하면서 배울 수 있겠죠? 튜토리얼 있겠지?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템 롤이 올라오고 있고 감성 있네요. 예. 우리 모두 동심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어린이가 되어서 즐길 시간. 저 잡아야 되나 봐. 빡빡빡빡빡빡. 웬 드워프가? 제트, 튜토 가르쳐 주네. 발로 비치카? 슬라노가보. 오. 언어가 근데 잘은 모르겠는데 이탈리아 쪽 그런 느낌이네. 뭐야? 나니? 다시 돌아왔어. 뭐지? 머리에서 구였네. 근데 방금 낙서가 따라왔어 또? 뭐야 이거? 뭐야? 심지 언어. 커비 위에 떠있어요. 그리고 가방 메뉴가 활성화됐는데 C를 누르면 가방을 열 수 있고 저기 안에다가 인벤토리에다가 아이템을 넣을 수 있다. 짱돌! 짱돌을 탈 수 있고요. 아하, 요렇게 뜨면은 이렇게 띄워서 신기하네. 레이맨 같네. 띄워서 컵을 잡아서 인벤에 넣을 수 있다. 아하, 인벤이 머리카락 속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그건. 좋습니다. 요렇게 돼서 컵을 하나 얻었고, 그리고 꽃도 딸 수 있나보다. 민들레시. 퍼즐인가 같아요 이건. 요런 식으로 다 들어오게 하면은 웬 심의 괴물이 나온다. 그러면 이 괴물을 이제 인벤토리에 넣는 거죠. 는 아니고 쓰다듬어 주면 좋아한다. 오호, 요런 느낌? 뭐 인벤, 상호작용, 퍼즐, 아케이드 등등 그런 게 가미돼 있는 그러한 게임인 것 같습니다. 순수한 동심의 게임. 열쇠가 필요하다. 오케이. 방금 전에 좀 이런 반대격 게임을 하나 했었는데 정화하기에는 딱이네요. 이 마음을 좀 정화시켜야죠. 예, 로스트 인 플레이. 뭐야. 게임 제목도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니. 이제 막 신났네. 신났습니다 아주. 혹시 저 찻잔을 열쇠로 쓰는 건 아니겠지? 저쪽에 이제 열쇠가 들어있나 본데. 한 개 추가? 너도 있지. 그러면 마지막 자리에다가는 내 걸 놓으면 되겠다, 그죠? 요거. 근데 저 친구 거를 쓰면 안 되나? 모으면 주겠다. 오케이, 알았어. 요거를 눌러서 세 개를 모으면 열쇠를 준다. 내놔.
오. 응? 내놔. 열쇠에 날개가 달려서 잠자리처럼. 이렇게 돼서 열쇠를 확보했습니다. 돌아가서 문 열고 들어가면 이제 진짜 시작인 것 같아요. 여기가 딱 튜토의 공간인 것 같고 들어가면은 시작. 알았어. 열쇠를 사용하자. 아, 마음이 힐링이 된다. 어. 역시 게임은 이렇게 동심에 가득 차 있고 건전해야지. 자, 퍼즐인 것 같은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걸까요? 딱 그냥 원래대로 반반 맞추는 형태는 아닌 것 같고요. 모양, 뒤에 모양을 볼까요? 모양이 자, 이거 같은 색깔로 이거 쉬운 퍼즐. 자, 굉장히 쉬운 퍼즐인데 같은 색깔로 맞추려면은 빈 공간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요런 느낌으로 하고 제일 밑에 거를 빨간색으로 맞춘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서순 얘네 둘을 한 다음에 저 돌리는 표시가 나오게끔 아 여기다 그냥 이렇게 맞추면 되겠다. 그죠? 요런 느낌일지 한번 봐봐야 돼. 요렇게 오케이 이렇게 빨간 태양을 만들어서 문을 딸 수 있네요. 요번엔 달? 달 물뿌리게 요거 얻어서 랄랄랄랄랄라 이런 노래 나올 것 같은 그런 움직임. 지나갈 수 있나? 노노 가질래 이거? 오? 아 얘네 찾아내다 이걸 따라주는 거구나. 약간 흐르는데? 열쇠에다가도? 이제 물 뿌리기엔 필요 없고 물을 얻었네요. 물 마셔 건배. 어? 아 이게 꿈이었다. 오케이 요런 꿈을 꿨고 이제부터 진짜 시작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눈을 떴고 음흠 솔직히 요즘은 요런 게임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는 막 이런 느낌의 뭐 퍼즐 게임 순수한 게임 그런 게 되게 많았는데 어우 밝다. 요즘에 이런 게 너무 없어가지고 막 자극적이고 선정적이고 그런 게임이 많아서 이런 게 많이 있어야 그래야 이제 애들이 좀 건전하게 창의력도 좀 기르고 그러는데 역시 고양이였고 근데 고양이가 똥꾼형을 할짝할짝 무슨 로봇 인형 같은 게 나왔고 요걸로 이제 옆에를 깨울 수 있겠네요. 아, 세 개씩이나 위에 드라이버는 있는데 뭐 장난감 로봇에서 건전지 있을 것 같고 아마 저 드라이버는 뭐 대야 되지 않을까? 이 밑에 상자 뭐 있다. 이건 밟고 올라가는 것 같아요 아마. 상자를 밟고 올라가서 저 위에 있는 드라이버를 꺼낼 수 뭐 박혀 있나봐. 좋습니다. 이렇게 드라이버를 얻었고 그 다음 밑에 로보트에서 아마 건전지가 나오지 않을까. 미친 머리 불. 불부터 꺼야 되는 거 아니야? 좋아요. 그래서 이제 건전지를 얻고 여러분 한 개 모자르죠 한 개? 아마 곰 같은 거 여기 서랍에 뭐 있나 보다. 아 태엽 근데 뭔가 필요해. 저 녀석을 잡을만한 무언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한번 봤으니까 이제 미리 대기하고 있으면 안 되나? 아 오케이 닫으니까 부딪혀버리네 멍청한 녀석. 자 이렇게 다 얻었고 이제 자명종 시계에다가 세 가지 아이템을 다 때려 박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인벤토리에서 세 개 합체 미리 돼있네. 실존 언어 아닌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퍼즐인데
일단 나사를 돌려서 열어야겠죠? 의린애가 이런 거 잘하네? 다 열고 와우 일단 건전지부터 끼우죠?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맞춰야 될 것 같은데 맞춰야겠지? 요렇게 해서 끼우고 이러니까 전개 이제 도네요. 자, 제 전문 분야 퍼즐이죠, 이거? 아, 야. 오케이. 요렇게 하면은? 어? 바로 쓰는 게 아니야? 여기 가서 써야 되나? 귀 옆에서 바로 쓰려고 그러나? 저런 저 싸가지 저거 그래도 이런 나네. 어? 게임기 아니 이렇게 귀여운 여동생한테 너무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사실은 누나라든가 난 밟고 넘어갈 줄 알았는데 자, 이 집안에도 뭐가 많이 있네요. 일단은 뭐 만화책 같은 게 있고요. 뭐야, 넘겨면 볼 수도 있네. 뭐 개구리 왕의 모험 그런 건가? 곰이 나와가지고 놀래서 막 도망을 갔는데 결국엔 잡혔고 나머지 신하 같은 애들이 삼총사가 왕을 구하기 위해서 덤벼들었는데 곰 샤우팅에 그냥 다 나가 떨어졌고 결국에 왕은 붙잡혀 갔는데 나무에 묶어놨더니 이제 신하들 중에 하나 일어나서 곰을 잡으려면 검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야 이건 또 우리가 해야 되나 본데. 그래서 그걸 만들어 주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한 그런 재료 같은데 일단 박스를 구해야 되고요. 그다음 가위로 잘라야 되고 색연필로 색칠해야 됨. 그리고 더 안 넘어가네요. 여기가 마지막 장. 저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 색연필 바로 있네. 로스트 인 플레이까지가 제목이에요. 플레이. 그리고 이 서랍 열어보면 근데 열쇠가 없겠네. 열쇠가 없고. 아하, 위에 추 같은 거를 아래에다 달아야 될 것 같아요. 얻어서 라디오도 지금 당장 딱히 뭐 되는 건 없고요. 오케이. 혹시 걔 아래에 뭐 감춰져 있을 것 같은데? 가족 사진인 것 같아요. 예, 오빠랑 여동생이겠죠 아마? 고양이랑 강아지랑 뭐 엄마 아빠 오빠 동생 이렇게 있는 것 같고. 어 근데 계단을 다시 못 올라간다. 여기서 해야겠다. 신경도 안 쓰네. 깨워야 될 것 같은데? 자, 옆으로 갈 수 있나요? 어, 오케이. 여기서도 빨랫감 아닌가? 어, 빨랫감 맞나 보다. 어. 오리 인형. 어디다 쓰는 거지? 필요 없어. 오케이. 어, 테니스 공. 어, 아이템을 얻었다. 아, 그리고 여기 종 밑에. 이거 종. 요걸로 개 깨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디 보자. 오빠한테 게임기 못 뺐나? 싫대. 저런. 자, 고양이? 이 고양이를 치워야 상자를 얻을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러면은 고양이를 아, 테니스 공이 고양인가?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러면은 방울. 방울? 어, 아니야? 색연필도 아니겠지? 자, 고양이한테 뭐 다른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원래 예정대로 딸랑이는 아마 개한테 쓰는 게 아닌가 싶은데 자, 이 친구한테 어, 이게 더 개한테 잘 먹힐 것 같은데? 자고 있어서 안 되네. 일단 깨운 다음에 이걸로 치우는 거 아닐까, 그럼? 여기서 깨우고 야, 깊이 자네? 어, 근데 아, 꿈에서 이제 양이 딸랑딸랑 이런 꿈을 꿨고 일어나겠네. 어, 근데 또 퍼즐. 자, 이건 뭘까요? 양을 뭐 어쩌는 걸까요? 어, 일단 미는 식이고요. 이렇게 밀렸어요. 개로 이렇게 X에다 다 넣는 것 같아요. 체크가 돼 있고. 그렇다면 일단 이건 다시 해야 되는데 다시 하려면은 뭐죠? S. 어, 힌트를 받을 수도 있네. Q. 다시 돌려서 오케이. 자, 처음부터 다시 해 봅시다. 일단은 어디 보자. 여기까지만 해놓고 얘를 한번 밀고
맞아요. 맞아, 맞아. 이렇게 밀고 요렇게 하고 가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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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아, 좋습니다. 네. 춤추는 거 봐. 요러니까 이제 일어났죠. 이제 이 친구가 개를, 아니 개래, 고양이를 깨워줄 것 같고. 아니야? 아이템 있어야 돼? 테니스 공을 유인해서 고양이를 치워야겠다. 요거를 개한테 사용. 어? 관역을 맞춰야 돼? 아, 뭐야, 조준해야 돼. 아하, 오케이. 다시. 리트. 알았어. 요거는 파워인가? 앞으로 하는 거는, 아, 요렇게. 요렇게랑, 오케이, 됐다. 어이구. 저런. 머리 봐. 애들 하기엔 진짜 창의력 개발에 딱 좋게 잘 만들었네. 자, 어쨌든 이렇게 하면은 아마 고양이를 치워줬을 거고. 눈 맞췄어. 아니. 그래서 상자를 얻을 수 있겠죠, 이제? 오케이. 자, 다음으로 가위 얻어야겠고, 그럼. 색연필은 처음에 얻었으니까 가위가 필요한데, 어, 이제 옆으로 갈 수 있나 싶었더니 여기서 다 안 가지네? 오른쪽으로 가질까 싶었는데 안 되고. 이거 스팀 게임이에요, 스팀. 그래서 지금 아이템이 색연필, 상자. 추가적으로 더 얻은 게 없네? 아직 여기 열쇠를 못 얻었단 말이죠, 열쇠? 일단 이거는 취소를 어떻게 못하나? 아, 이렇게 하면 된다, 오케이. 취소하고, 저 사진엔 시계추가 달려있네? 아, 스위치도 있대요, 스위치. 이 라디오 어떻게 분해하거나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그러면 여긴 아니고 여기 있다는 건데. 자, 혹시 얘네 다시 쓸 수 있나? 안 되고. 옆으로 안 가지거든요? 오빠 이제 뭐 좀 도와주나? 오케이. 오빠 뒤에 시계추가 있었다. 자, 이걸 갖고 와서 시계를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시계 만들고. 어? 시간에 대한 힌트는 없었는데 일단 보이는 게 태양. 한번 정각을 해볼까? 아, 여기 뭐 흔적에 딱 그냥 맞추면 되나? 어, 근데 이것도, 아, 흔적이 아니고 초침이었구나. 이건 그냥 12시 한번 해보자. 12시 하고 그 사진을 다시 보고 와야겠네. 어, 이게 아니면은 다시 사진. 자, 여기에서 봤었던 시간을 맞추면 되겠는데, 5시 정각이고 초침은 45초. 오케이. 초침부터 5시, 오케이. 아, 뻐꾸기가 열쇠를? 열쇠를 가져간 도둑놈이었네. 이제 이 열쇠로 여기를 열면은 여기 안에서 드디어 가위가 나오겠죠? 오케이. 자, 이제 이 세 가지 아이템을 다 조합하면은 이것처럼 만들 수 있다 라는 거겠지. 이걸 따로 보진 않아도 되나 보네? 그냥 다 알아서 하나 보네? 근데 문제가 이거를 이야기에서는 개구리 도와주는데 쓰는 거였는데 이 현실에서는 어디다 쓰는 걸까? 오빠한테 쓰는 건가? 어, 오빠한테 써먹는 거구나. 오케이. 바로 옆에서 만드나? 바로 옆에서 이러면 신경 쓰이겠는데? 어, 드디어 이제 오빠도 좀 놀아주네. 어, 위에 뭐가 뭐야?
이렇게 둘의 이색의 모험이 시작이 되었다. 는 아니네요. 예, 네, 아니었고요. 응? 아하. 이건 밝고 요건 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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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개를 나 방금 채웠는데. 어? 어허? 어? 개구리 역할이 오빠였나? 어떻게 된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생겨. 저 나무 옆에 스위치 저거 굉장히 거슬리네, 저거. 눌러보고 싶네. 웬 인프 같은 게 책을 보고 있습니다. 안경을 좀 구해달라. 그리고 이 스위치 자폭 버튼. 어? 뭐야 저게? 크랭크 낚싯대인가? 아 근데 너무 높아. 이럴 때는 나뭇가지 같은 게 필요한데 이건 뭐죠? 아하 꿀. 이건 곰 유인할 때 쓰는 거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 있네. 일단 숨어. 아 근데 이미 선객이 있어. 근데 안경이 저기 있다. 몰래 가서 안경 갖고 와. 근데 여기까지밖에 안 가지네. 예. 그러면 칼. 설마 칼로? 위험해. 도망갔어. 자 칼을 다시 얻어도 얌전히 얻을 수 없나? 있네. 이제 되네. 그러면 칼을 얘한테 쓰는 거 아닐까, 혹시? 아니래. 역시 이렇게 동심 같은 요런 게임에서는 절대 안 되지. 그리고 레버 같은 것도 저쪽에 보이는데 일단 아직 안 되고. 왼쪽도 있네요. 밥그릇? 근데 안에 벌레 같은 게 들어있나 봐. 그리고 저 개구리들 저 칼 뽑고 있네, 저거? 저 싸가지 저거. 밥그릇 획득. 여기다 아마 꿀 받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야기 속에서 나왔던 개구리들 여기 있는데 여기다가 아까 봤던 레버를 꼽는 것 같고 이거 도와줄 수 없나? 내가 도와줄게. 흠. 아 셋이서 같이 빼보자고? 근데 나머지 애들을 다 이게 문제를 해결해줘야 셋이서 같이 힘을 합칠 수 있겠네. 일단 그럼 너부터. 아 이걸 따달라고? 깡통 따개는 못 봤는데 아직. 혹시 칼 안 되니? 안 돼? 다시. 안 돼? 다시. 안 돼? 알았어. 그리고 요거는 뭐 나뭇가지 높은 거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고 옆맵은 더 없죠? 여기가 최대인 것 같고 얘한테 들어보자. 뭐가 필요한지. 얘는 필요한 걸 안 말해주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아 저 군형이 사실 레버가 아니고 칼 아니냐? 그럼 한번 해볼까? 요걸로? 아니래요. 이렇게 아니라고 하네요. 그럼 그냥은? 그냥은 어떻게 돼? 그냥도 안 되고요 당연히. 자 그러면은 이 접시 저게 그러네. 저게 나는 낚싯줄 같은 건 줄 알았는데 그러네 맞네. 이게 혹시 칼로 되는 거 아닐까? 아니네. 일단 이거를 칼로 벌려요. 더 잘 나오게. 오케이 맞네. 그 다음에 이거를 받아. 근데 이거를 쓸 데가 곰밖에 없지 않나? 잠깐만. 아니 혹시 여기? 너 이거 먹을래? 아니네. 곰에다 쓰는 거밖에는 안 된다네 아직. 자 안경이랑 레버는 아직 안 되고요. 여기다 놔. 그래. 여기. 근데 이러니까 뭐야. 난 곰한테 쓸 줄 아는데 여기 있던 애가 나왔어요. 이제 안경을 가져갈 수 있게 됐고. 자 이러면은 안경을 가서 저 친구한테 줄 수 있겠네. 뭐야 용도가 생각한 거랑 다른데? 안경을 줬어요. 이제 책을 볼 수 있게 됐고. 뭐야 난 나를 도와서 저 땅뚝딱이를 내려줄 줄 알았는데
나뭇가지를 얻었습니다. 이제 나뭇가지로 닿는지 보고, 여기서 아마 안 닿을 것 같긴 한데 한번 해보고. 어, 닿는다. 근데 떨굴 순 없네. 그러면은 나뭇가지를 우선 얘를 도와주는 데 쓰고. 오케이, 꽃갈 모자 내려줬고. 뭐 좀 줘. 안 줘? 알았어. 자, 얘가 뭐 주는 거 가지고 또 딴 거 하려 그랬는데 주지 않네요. 주지 않았고, 한번 쓴 거를 버리지 않았으면은. 어? 그 도와주러 왔다. 어, 도와줘. 우리 둘이 힘을 합쳐서 내가 어, 목마 해줄게. 오케이. 칼을 다시 회수할 수 있나? 어? 이제 이거 생겼다. 오케이. 어떻게 하려고? 이 누르면 뭐가 되는 거야? 아, 혹시 같이 동시에? 아니야. 이거 누른 거에 뭔가 박혔을 건데 그냥 점프해볼까? 어, 아니고. 너 이거 다시 누르고 있어봐. 어, 조사하고 올 테니까 다시 눌러. 오케이, 그러고 있어. 기다려. 일단 왼쪽부터. 왼쪽 변화는 없고요. 오른쪽 가봐야 되겠어요. 오른쪽. 저 버튼을 눌렀을 때 뭔가의 변화 있겠죠? 어, 얘 따라왔네? 혹시 개구리가 있으니까 뭔가 더 되는 거 아닐까? 아, 안 되네, 안 되네. 못 가요, 여전히. 여전히 못 가요. 어, 아, 들어간 상태에서 바깥 개구리한테 말이, 어, 이거네, 어. 바깥 개구리한테 말이 걸어지네요, 어. 이렇게 걸면은? 이때? 나갈 수 있어, 어, 오케이. 원래 이 게임이 상호작용이 하나에 한 개씩밖에 안 됐었는데, 어. 요거는 두 개가 되네. 근데 내 거 뺏어왔어. 이 건방진 녀석이. 홈 스윗 홈. 아, 미니게임에서 이기라고? 어? 뭐요? 대각으로는 안 되는데. 이게 뭐임? 이게 뭔 게임임? 오케이. 네, 오케이. 바둑 같은 느낌으로, 대각으로밖에 안 움직이는데 바둑 같은 느낌으로 다 어, 감싸서 못 나가게, 못 도망치게 막으면 된다. 아, 오케이. 이해됐어. 포위망을 좁혀라. 어? 이게 뒤로는 못 가는 거야? 아, 이건 조금 경솔했네. 한 방향으로밖에 못 가는구나. 우리는 한 방향으로밖에 못 가네. 이거 다시 하는 게 낫겠다. 어. 왼쪽으로는 더 이상 못 가네요. 다시. 밖에 갑니다. 요번에 방법을 알았는데 못 깨면은 말이 안 되지, 말이. 어, 깜짝이야. 뭐야, 엎었어, 판. 아, 좋네. 자, 어, 일단 증산해드리고, 이제. 자, 이어서, 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하죠. 어, 근데 다시 돌아가는 게, 나무로 안 가죠. 어, 한번 찌른 다음에 가야 되네. 오케이. 자, 나왔어. 됐어. 자, 레벌 갖고 왔으니까 이제 레벌 끼러 갑시다. 가자. 가서
여기다 이제 레버를 끼우면 되는 거고. 눌러. 요러면은? 아, 뭐야. 스프링 발판이었어? 어, 이거 야, 니가 눌러야겠다, 야. 니가 해. 아니야? 저기다가 개구리를 세운 다음에 이쪽에서 누르는 거겠죠, 아무래도? 띠용 하니까. 근데 개구리가 저 잘 꺼낼 수 있을라나 모르겠네. 자, 아무튼 가서 너 여기 서. 딱 서. 오케이, 거기서 기다려. 기둘. 왼쪽 맵으로 안 따라오네. 띠용. 오, 뭐야. 요번에 한 번에 끊었네. 아니, 아까도 이렇게 끊지. 좋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깡통 따개를 얻었고, 개구리 세 마리 힘을 합쳐서 칼 얻어가지고 곰을 죽이면 된다. 근데 곰이 여동생인데 이거 이래 되나 모르겠네. 곰 잡아도 되나? 내가 따줄게. 에헤. 뭐야? 아니, 웬 벌레가? 오오오, 뭐야? 아니, 뭐야,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어? 어, 다 먹어줌? 아, 하긴, 개구리 통조림이었으니까. 어, 개구리 통조림이었으니까 개구리 먹을 게 나오는 거구나. 그러네, 그러네. 자, 이제 셋이서 같이 힘을 합쳐서 뽑으면 도와줘! 헬프! 다시 한 번 더! 한 번 더! 어? 아, 오케이, 연타. 어어, 위험해. 어, 위험해. 저 배에 꽂히면 어떡하려고. 뒤에 개구리들 연출 보소. 근데 문제는 이게 여동생인데 괜찮나? 이거 이래 돼? 어? 아니? 어, 아니? 아니? 어? 개구리 다 도망갔어. 어, 개구리. 어, 그래도 안 통하는데? 얘들아, 좀 도와줘. 개구리. 어, 뭐야, 된다. 오, 아까 키를 잘못 눌렀나 보다.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안 됐었는데, 어, 잘못 눌렀나 보다, 내가. 오케이, 오케이, 움직이네. 오, 뭐야, 이상한 데 왔다. 아, 근데, 아, 여기까지는 갔네. 본편은, 요런 것들이 있다, 라는. 일종의 PV이네. 어, 근데 본편이 되게 뭐가 많다. 되게 좋은 게임인 것 같아요. 원래 그 뭐냐, 퍼즐, 아케이드 그런 게 좀 이렇게 순수한 것보다는 뭐 살인사건을 대상으로 만든 거라든가 아니면 막 러스트레이크처럼 귀괴한 거라든가 막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할 만한 창의력 개발 뭐 그런 게임 많이 없는 편인데 요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동심으로 돌아가서 하기에 좋은 퍼즐 게임인 것 같아요. 요거는 어, 여름에 나오면 한번 그때 제대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스트 인 플레이 체험판이었고요. 나중에 출시하면 한번 사서 해보도록 하죠. 재밌네요. 괜찮네요. 잘 만든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